한재우 단어 두 번째. 그래서 이 친구는 being a bad boy. being a bad boy 아니고요. 아, 아 맞네. 오, 큰일 날 뻔했다. 선생님이 실수요. being a bad boy. being a bad boy. being a bad boy. 그러면 being a bad boy가 무슨 뜻이었더라? being a bad 이게 무슨 뜻이었더라? 배트 보이가 되는 거? 그렇죠. 그럼 be a bad boy는 뭐예요? 배트 보이가 되는 거. 응? 그 둘이 뜻이 똑같아? 이거 뭐예요? 이거 비동사네? 그렇지? 네. 비동사 두 가지 뜻. 이다, 있다. 이다, 있다. 그러면 배트보이이다 라는 말이 배트보이가 되다 랑 같은 뜻이야. 네. 이거는 be a bad boy는 배트보이가 되다 라는 하다시고요. 네. 하다시에 뭐 붙이면? ing. 붙이면 두 가지 뜻 알려줬는데요. 다짜 떨어져 나가고 뭐가 된다 했더라? 되는 것. 또는? 되는 중. 그래. 그래서 이거 되는 것 됐단 말이야. 이거는 ing 붙인 건 되는 것이고요. 안 붙은 건 되다. 이해돼요? 네. 오케이. 자, 계속해서 had to. 그렇지. had to. 그러면 had to eat 한 뭘 뜻 무슨 뜻일까? had to eat. had to eat. 그럼 had to 뭐 had to go 할까? had to carry 뭐 좀 할까? had to do. 이게 전부 다 무슨 시야? 그렇죠. 그럼 had to go 하면 뭔 뜻이겠어요? 가야만 했었다. had to의 뜻이 뭐뭐 해야만 했었다라며. 네. 그럼 그 뒤에다가 하다시 집어넣으면 had to go 하면 무슨 뜻이라고? 가기만 해야지. go의 뜻이 가다. 가다니까 had to go의 뜻은 가야만 했었다. 가야만 했었다. had to eat은 eat의 뜻이 뭐예요? 먹다. 그럼 had to eat은? 먹어야 했었다. 그렇지. 먹어야만 했었다. 그럼 had to carry는? 운반해야 했었다. 운반해야 했었다. had to do는? 자, 두의 뜻 몰라요? 두의 뜻은 모두 하다시의 대장이니까 하다란 뜻이죠. 그럼 had to do는? 해야만 하다. 그렇지. 해야만 했었다. 이렇게 쓰는 거야. 네. 오케이. 그 다음 work가 이런 뜻이나 이런 뜻이면 무슨 시고? 하다시. 이런 뜻이면? 이름시. 이름시. 좋아요. 많이 나아져서 왔네요. 그 다음 Monday. Monday. 쓸 수 있죠? Monday. Hard work. 그러면 hard의 뜻은 선생님이 최소한 세 가지 알아둬라 했는데 여기서는 힘든. 근데 열심히 이란 뜻도 있고 딱딱한. 또 그렇지 딱딱한 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에 일이라는 단어가 왔으니까 열심히 일이야, 딱딱한 일이야, 힘든 일이야. 힘든 일. 이게 제일 잘 어울리지 여러 가지 뜻 네. 중에서. 오케이. Hard work. J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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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예요, job은? 이름 시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네. 무엇 일. 무엇을 하니 일을 한다. Job. 썬데이, 먼데이 그래서 수요일이 좀 아직 어렵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aseball.
At baseball games. Very good. At baseball games. At baseball games. At baseball games. 의 뜻이 뭐였어요? 이게 왜 안 될까? 앳 베이스볼 게임즈의 뜻을 얘기해 주세요. 뜻 보고 얘기해 놓고 뜻을 거꾸로 얘기하라니까 생각이 바로 안 납니까? 앳 베이스볼 게임즈. 그럼 Fill up. 그러면 fill은 무슨 시야? 하다시. 하다시죠. 채우다. 여기 up은 끝까지 완전하게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Fill up. Tuesday. Tuesday. 쓸 수 있어요? Forty. 자, 40에서 조심해야 될 건 4, 14, 40. 4는 Four. 14는 Fourteen. 여기 이거 똑같이 생겼죠, Four는. 근데 40은 Forty. 뭐가 없어져 버렸어? 뭐가 없어졌어? 유가 없어졌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40. Base. Every. Okay, 그럼 every day 하면 뭐야? 매일마다. 응? 그러면 every boy 하면? 모든 남자아이들, 모든 또는 매일매일 매번마다 이런 뜻이야. Every는 Everybody 하면 이게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Carried 어떻게 만들었다? Carry에 과거형 did가 붙여져서. 그렇죠. did의 뜻이 do는 do나 또는 does는 현재 하던데 did의 뜻은 과거에 했었다. 그렇지. 그러니까 과거 형태가 된 거예요. y가 i로 바꾼 다음에 ed가 붙었어요. 운반했었다가 됐고 그 뜻은 clean. 자, clean이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 어떤 시? 이런 뜻일 때는 하다시. 어떤 시도 되고 하다시도 됩니다. Stare. Okay, 좀 더 자신감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Heavy도 조금 쓰기 까다로운데. Heavy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무거운. Heavy. Carry. 오, 알고 있네. 근데 발음은 정확하진 않은데. Crowd의 뜻이 뭐라고요? 관중. 어떤 경기에 구경하러 온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런다? Crowd. Water bottle. Water가 물이고요. Bottle이 병입니다. Water bottle. Apple. Be a bad boy. Be a bad boy. Baseball. Bad boy. Okay. 자, 그리고 이거는 hit. 그 다음에 얘는 Cheer. 그 다음에 to the ground의 뜻은 그 땅에서? On the ground? 그 땅에서 on the ground. Cat.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I go to school. 예, 이거 무슨 뜻이야? 나는 간다. 나는 간다. 이거는
학교. 학교로. 투가 어디 어디로야? 어디 어디를 향해서 어디 어디로. 그러면 더 그라운드가 그 땅바닥이니까 투 더 그라운드는 뭐? 그 땅바닥으로. 그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더라? 언제? 언제? 어디? 어디? 누구? 누구? 무엇? 무엇? 어떻게? 왜? 어떻게 또는 어떤? 하고 그 다음에 왜? 중에서 그 땅바닥으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무엇? 어 여기 있네. 이건 무엇이네. 그 땅바닥. 무엇? 그 땅바닥. 근데 이런 게 붙어서 그 땅바닥 그런데 무엇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내 폰이 떨어졌어. 땅바닥으로. 어 땅바닥에 떨어졌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떨어졌니? 땅바닥에 떨어졌어. 이런 뜻이니까 이런 뜻이면 무엇이겠지? 무엇? 그 땅바닥.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어디네? 어디. 이거는 무엇이네. 근데 이거부터 있으니까 어디네? 어디.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피가. 그렇지, 피가. 그 다음에는? 런스테이.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at baseball games는? 야구 시합들. 야구 시합에서 야구 시합 baseball games 야구 시합에서 at baseball gam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어디지 어디 이것만 하면 뜻은 야구 시합들이네. 야구 시합들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보니? 야구 시합들을 본다. 이건 무엇이네. 이거는 무엇이네. 근데 이런 거 하나 붙였더니 어디가 됐네요. 무엇 그 땅바닥 어디로 to the ground 무엇 야구 시합들 어디서 at baseball games에서 오케이 단어 시험 치고 마무리 해보세요.